자, 이건희 부장님은 오늘 우주산업 본격화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주산업과 관련된 이야기, 뭐, 작년 연말, 올해 초부터 계속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한번 시세를 주는가 싶었는데, 또 쉬어가는 양상을 나타내면서 우주 관련 테마 또 뭔가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과연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또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건희 부장님께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지금 이것만 갖고 네.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특별하게 좀 할 게 없다는 거죠. 아, 이제, 그런가요? 예. 지금 보면 이제 국회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5일 그러니까 9월 5일이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일단 25일 날 결론이 도출될 거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나오면 단기적으로 또 모멘텀을 받겠죠.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좀 깊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힘도 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국제적으로는 뭐 인도가 달의 남극을 탐사한 것부터 시작해서 달 탐사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우주 산업은 전 세계에서 봤을 때 뭐 이제 거의 뭐 1% 수준 정도의 산업 규모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한 1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오늘 또 기사를 보시면 SK텔레콤과 이제 스타링크가 같이 이제 협업해서 이제 스타링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 위성 통신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연초에 보면은 스페이스X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러니까 스타링크죠. 이제 스타링크랑 원앱,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특히 원앱과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국내 진출을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이제 그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이제 방위 산업 관련된 건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전쟁 양상은 재래전 양상인데 네. 사실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거의 최첨단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AI 위성이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전쟁 양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위성 통신 그다음에 군사 위성 관련된 그런 것들이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물 밑에서. 최근에 국내 기업들도 그쪽으로 해서 이제 수주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네. 향후에 이제 이런 시장들이 좀 커질 걸로 더 예측이 돼서 다시 한번 갖고 나왔고요. 단기적으로는 정리드리면 우주항공청의 설치 이거 이제 단기 이슈가 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확대돼서는 방위 산업으로의 확산까지 이제 보시면 조금 더 좀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주항공과 관련된 산업을 더 봐야 된다. 어쨌든 산업적으로 더 우리나라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정부에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주와 관련된 경쟁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종목은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부장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일단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인텔리안 테크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고요. 일단 아마존 저기에도 통신 위성 발사 프로젝트인 K 프로젝트 관련 수주가 이제 공식화되면서 인텔리안 테크가 유상 증자로 빠졌던 부분들을 다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했고 특히 이제 또 방산 관련해서 해군용 위성 통신 이런 것들 미군 관련돼서도 사용 인증을 받으면서 네. 미군이 지금 현재 위성통신 관련된 안테나 이런 부분들까지 인텔리안 테크가 진출한다라고 진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 관련 매출도 지금 계속 증가세에 있다는 부분은 더 긍정적이다. 그래서 전고점 항상 9만 원대에서 한번 트라이를 계속 하다가 세 번째 부딪히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이제는 좀 해소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인텔리안 테크 주가를 보시면 주봉으로 보면 주봉 월봉 보시면 더 깔끔하게 나오는데 2021년에 9만 원 한번 터치를 했고 그다음에 2022년 1월 때 한번 터치를 했고요. 올해 3월에도 한번 터치를 했는데 뚫었었는데 다시 내려와서 또 한번 지금 시도를 하고 있죠. 네 번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가볍게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거의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추가적인 원앱의 수주라든지 아니면 뭐 방산 관련 수주가 조금 더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게 충분히 뭐 그 고점은 한번 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텔리안 테크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 주신 종목이고요. 그러면 한 종목 더 소개해 주실까요, 부장님? 예, 그리고 이제 뭐 지난번에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AP 위성도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뭐 당사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인공위성 및 뭐 관련 부품, 위성통신 단말기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고 제조하는 회사인데 네. 주가도 사실은 한 2만 6천 원까지 상승했다가 거의 만 원 근처까지 빠졌던 1만 1천 원대까지 빠졌던 회사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우주산업 규모가 커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AP 위성이 좀 그 역할을 좀 할 걸로 보고 있고 군사 위성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이제 기수주됐던 우주성들 관련된 여러 부품들 이런 것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수주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수주잔고만 한 360억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주가는 수주잔고에 따라서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호재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GPS를 쓰고 있는데 네. GPS는 우리나라 기술이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CPS를 따로 개발해서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KPS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이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된 탑재 컴퓨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개발 중인데 이쪽 관련돼서도 수주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용 이제 GPS를 만드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그 안에서 AP 위성이 또 역할이 또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AP 위성과 인텔리안 테크를 관련해서 우주 산업과 관련된 종목으로 소개를 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우주 산업이 본격화되고 우리가 지금 오히려 관심이 좀 덜 할 때 좀 매수를 해 보자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윤혜림 대표님께도 알려 드렸는데 자, 윤 대표님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같이 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너무 좋은 종목들을 다 먼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같이 비슷한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소부장으로 좀 유명한 기업 중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몇 안 되는 이 항공기 엔진 부품을 다루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를 비롯한 해외에서도 굉장히 입지가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미국 법인을 토대로 미국 록히드 마틴과 스피릿의 1차 공급 업체 지위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잉사에도 항공기 날개나 여러 가지 부품을 지금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쪽 사업 파트너로는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뭐 블루 오리진 그리고 ULA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이 자회사인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LCC가 캘리포니아 메탈 앤 서플라이에 통해서 좀 수주를 받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국내 상장사 중에서 또 유일하게 이 나사의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발사체 시장이 사실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크고 거의 매주 대형 발사체 제가 지금 우주로 발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미 미국 내에서 이 발사체 관련 산업 분야 밸류체인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 매우 큰 제조업으로 자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현재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국내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조금 노는 물이 다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사 풀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이제 우주 시장에 조금 성장 수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사실 이제 지난주부터 우주항공을 얘기해 주셨는데 흐름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AP 위성이 좀 대장 역할을 하면서 다른 기업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보시면은 지금 계속 5일선 타고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외인도 3거래일 연속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늘 외인 기관 같이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만 잘 유지를 한다면 이제 무난하게 지금 241선 지지하면서 위에 241선 위로 올라가면서 한 15,000원 이상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우주 항공과 관련된 산업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과연 주가와 이제 시장이 뭔가 좀 개선되면서 함께 올라갈 수 있을지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